이 아이는 미아예요. 약 7개월 정도 됐고요. 토실토실 예쁘게 자랐죠. 그리고 이 아이는 점순이에요. 미아의 엄마죠. 점순이 형제들이에요. 1점이와 2점이 미아의 삼촌들이죠. 근데 요즘 문제가 생겼어요. 1점이와 2점이가 계속 미아를 따라다녀요. 미아는 싫다는데 말이죠. 그리고 미아는 아직 아기 티도 벗지 않았어요. 옆에서 그저 미아만 지켜주면 좋으련만. 그런데 한점이 두점이가 거의 1년이 넘었거든요. 요즘 발정이 난 건지 한 번씩 사라졌다 받쳐서 우곤하죠. 본능이니만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한국이었다면 벌써 중성화를 했겠지만 답답하기만 할 뿐이네요. 어쩔 때는 미아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이렇게 귀찮게 하니 어린 미아가 싫어할 수밖에요. 그저 한 가족으로서 제 주위에서 잘 자라주기만 바랬는데 그리고 그 순한 어구리도 요새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건 처음 봐요. 제가 갈 수 없는 지역이라 그저 지켜만 봅니다. 이유는요. 바로 점순이 때문이에요. 이러다 제 방 앞으로